병오년에 정유월에 정인 일에 정의시에 태어난 56세 여자. 네. 이 사주는 할 일은 뭘까? 일간 대인이나 금도기는 자주. 평화로 빛녹이는 자주. 일간 대행이나 금도기는 자주. 일간 대행은 아니지. 네, 근이 지금 6월에 경금이니까 굉장히 세지. 아, 양력이 아니에요. 동화로 이제 격으로 치면 빛녹이는 양력적이잖아. 격으로 치면. 그러면 금도기는 자주. 와, 나 정화로 금도기는 사주. 이 사람은 아마 가정이 깨질 확률이 높아. 인신충. 부인실에서 인신충을 배우 작품을 깼죠. 네. 그러면 이혼수가 높은 거예요. 또 인중에서 무병갑이 있는데 병화가 나갔잖아요. 결혼 빨리면 이건 무조건 이혼이지. 결혼을 빨리 했으면은 병화 간이잖아요. 직장 사내 결혼할 수도 있고 연주에 있으니까 동창을 만나서 결혼할 수도 있어. 근데 정유가 중간에서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떨어져 살든지 주말 부부든지 각방 쓰든지. 근데 운세에서 인심충 했으니까 이건 부부 이별수는 거의 있다고 봐야 돼. 정인 일주들은요, 되게 이제 연하한 남자들이 많이 꼬여. 병화가 남자인데 여기 생지를 깔고 있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연하 남들이 많이 주변에 모이는데. 자, 병호, 정화, 정화, 관살 혼잡 맞을까? 여자는 관살 혼잡이거나 인성이 중중함, 인성이 많으면은요, 사랑할 남자가 없다 그랬는데, 이 사람 관살 혼잡 맞을까 하니까. 관살 혼잡 맞아요. 맞다. 맞던데? 또. 이런 사주는 관살 혼잡으로 보면 안 돼요. 오 마이 갓. 경금이 가을 겨울에 태어났어. 그러면 경금은 무엇을 반겨요? 가을 겨울에 태어나면 화를 반겨요. 그래서 이때는 병정화가 있어도 관살 혼잡으로 보지 않는 거예요. 많을수록 좋다. 경금은 화를 반기기 때문에 특히 겨울에는 더 그래요. 근데 이 6월이기 때문에 굉장히 추운 계절이에요. 그래서 이런 건 관살 혼잡 아니 직장의 변동수예요, 이건. 병호 정유 직장의 변동수가 있었다고 보는 거고, 물론 남자도 되지만은 이 사람 관살 혼잡이라고 남녀 남자 많은데 생. 복잡하다고 하면 전혀 안 맞아요. 전혀 안 맞아. 관살 혼잡이 아니기 때문에 이 사주가 여름에 정미월에 태어났으면 관살 혼잡이지. 정미월에 태어났으면 여름에 태어났으면. 근데 이 추운 계절에는 화를 반기기 때문에 관살 혼잡이 아니야. 특히 겨울에는 더 그래. 그러니까 병호도 좋고 정화도 좋은 거. 주변에 남자는 많고 직장 변동수 있어도 이 여자는 절대로 뭐랄까 관살 혼잡은 그 나쁜 점이 없다 그 말이 없어. 인기는 있겠네. 여자 일지는 뭐예요? 자궁에 호랑이인데 무슨 뭐요? 닭이 와서 먹겠어? 돼지가 와서 호랑이를 잡아먹겠어? 그러네. 남자하고 잠자리 없지. 그리고 이 운시도 신이니까 대장이고 준비성은 철저하고 금서고 문제는 있지. 근데 이 유금은요, 오화를 보면 맥을 못 쳐요. 유금이 녹았어. 어디가 녹았어? 폐. 폐지만 폐가 지금 녹아주면 죽었지. 대장이라니까. 대장부터 병이 오고 나중에 폐로 간다 했잖아. 그러니까 참 대장에는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대장에는 문제가 있어. 그럼 뭐가 돈이야, 이 사주는? 돈은 뭐야, 그럼? 병화로 경금 넣겠다는. 경금 자신이 돈이에요. 경금이 돈이지. 그러니까 정화로 어디서 직장에서 돈 벌었잖아요. 직장에서. 그러고 이내 합으로 해준 간목이 병화 때문에 살아있죠. 네. 그래서 이내 합도 돈이 되는 거예요. 이것도 돈이고 돈 경금도 돈이고. 많네. 이 경금은 직장 생활할 때번 돈이잖아요. 정화로 경금을 녹였으니까. 만약에 여기에 임수가 있었으면 당금질까지 해서 굉장히 부가가치가 굉장히. 있었죠. 어찌됐든 이 사주는 돈은 있다고 봐 나는.
정화를 경금 녹이고. 어렸을 때 유복했어 안 했어요? 유복했어요. 유복했잖아. 이 6월에 찬 소리가 내리는 계절에, 할로우 계절에 따뜻한 날로 한나 옆에 끼고 있고 또 보상 자리에서 따뜻한 난로를 줬죠. 굉장히 유복하게 자랐지. 자, 오화가 이 사주 핵이잖아요. 천간으로는 정화가 핵이고 아주 좋잖아 이게. 이 사주는 어렸을 때부터 유복하게 자랐다고 보고 경금이 6월에 양인이기 때문에 성격 굉장히 강하고 자존심 세고 정화로 경금 녹였어. 병화도 썼고 정화도 썼어. 그러니까 직장은 변동순 있었다고 보고 인의 합으로 이것도 돈이고 경금도 돈이고. 자, 이 사주 올려준 선생님 나오셨죠? 네. 네, 말씀 좀 해주세요. 아, 이분이 결혼 생활을 하시면서 아마 배우자를 엄청 못마땅해 하셨다고. 예. 그리고 자기 주장을 피면 그걸 끝까지 좀 우기는 성격이고. 아, 양인이잖아, 양인. 기기 싫어하실 것 같아요. 네. 근데 큰아들만, 아들만 둘인데 큰아들만 공부시키는 거에 엄청 신경 쓰셨고. 자기 자신을 가꾸는 거에 엄청 신경 쓰셨대요. 그리고 부부싸움을 할 때 옆에서 보면 무섭대요. 무서워? 네, 무서울 정도로 막 그 같이 싸운다고. 아니, 양이 칼을 찼잖아, 칼을. 인물은 괜찮을 것 같은데, 무섭네. 옆에서 본 사람이 무섭다고 그러더라고요. 정화로 경금을 녹였으니까. 예. 이혼을 했어요? 이혼했죠. 무술년에 이혼한 걸로 알거든요. 언제 결혼했어요? 결혼은 일찍 했어요. 20몇 살에 했어요. 재혼은 안 했어요? 네? 재혼은 아직 잘 모르겠어요. 이게 남편 되시는 분이 사주를 가지고 온 거라. 이분 남편 되신 분이? 네네. 이혼을 했다면서? 네, 이혼을 했는데 이제 자기하고 왜 도대체 이혼을 했는가 궁금해서. 몇 살에 했을까? 임진대원 했을까요? 무술년에요. 그러니까 한 5년 됐나요? 네네네. 이 사주도 이 진대원이 굉장히 진유합 때문에 힘들었잖아. 네. 이게 시체의 상이라 했잖아요. 굉장히 힘들게 살았잖아요. 진유합 때문에. 이 대원에 그러니까 좀. 근데 헤어지신 배우자분이 이분이 잘 되는 걸 바라지 않는데요. 얼마나 당했으면. 네. 그리고 하여튼 엄청 그 배우자분을 못마땅해서 자기는 외제차를 새거 사주고 자기 타고 다니던 차는 신랑 보러 타고 다니리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돈은 있네. 아니, 남편분이 돈 잘 벌었죠. 어찌됐든 내 사주 돈 있으니까 그런 남편을 만나는 거요. 그렇겠죠. 그럼 여기서 남편을 뭘로 봐요, 선생님? 병호. 병호. 근데 병호? 몇 살에 했는지 확실히 알면은 내가 보면 결혼이요? 병호. 결혼이요? 네. 결혼을 지금 큰 아들이 서른 몇 살이거든요. 그러니까 26, 25 그때 했는가? 그러면 병호야, 병호. 병호네. 여기서도 인중에서 병호 나왔어. 병유가 딱 가로막고 있으면 무조건 그러니까 좀 문제 있어. 그리고 이미 운시에서 부부공 깼으니까 이혼수는 이미 딱 나와 있어. 생각이 없잖아, 이 여자가. 그 인터넷 쇼핑 엄청 하고. 아가 정화도 쓰고 있구만이. 하여튼 쇼핑을 많이 하고 그 이제 돈 벌면서 이 여자분이 좀 변한 것 같아. 남자분이 돈을 벌면서 그 남자분을 내조를 안 해준대요. 이제 뭐 같이 일을 해도 되는
건데 뭐 장부 정리할 줄도 모르고 도움이 안 됐었다 그러더라고. 남자하고 같이 살 때도 같이 자지도 않았을 거야. 그건 그런 것 같아요. 사주에 인성이 없잖아. 인성. 인성이 뭐가 하겠어 인성이. 남자의 성격이 없으니까 무대뽀라겠잖아. 적극적인데 부부관계에서 인성은 남자의 성기라겠잖아. 성기가 없잖아. 부부 자리 잠자리 했겠어 안 했지. 그러니까 한 번도 그 이 아내다운 말을 한 번도 못 들어갔대요. 세긴 세다. 남자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좀 불만이 많았겠네. 하여튼 뭐 모임을 나가도 모임 내내 이분은 이 여자분은 남편을 흉보다가 들어온대요. 친미가 남편 흉보기네. 예, 예. 하여튼 누가 됐든지 간에 붙잡고 남편을 헐뜯는데요. 하다못해 거래처에서 온 분하고도 붙잡고 앉아서 흉을 나한테 상담으로 오면 남편 흉보다가 가겠네. 그래가지고 이혼을 하셨는데 이제 이 배우 전 배우자분이 어디서 많이 물어보셨나 봐요. 그래갖고 이분은 57대 대운에 힘들 것이다. 아마 비참해질 것이다 이런 얘기를 들으니까 자기가 위로를 받은 것 같은 거예요. 우리 똑같아. 얼마나 당했으면. 네, 남자분은 진짜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이런 말 하면 안 되지만 나는 그 사람이 잘 되는 걸 바라지 않는다고. 어머, 이분 자식은 누구랑 사는 거예요? 아, 이분이 다 데리고 살지는 않아요. 작은 아들은 아빠랑 살고 큰 아들은 이제 따로 직장이 있으니까 서울에서 살고. 근데 이 저기 전 배우자께서 고민을 하는 게 자식들한테 손 벌리고 살까 봐. 그래도 이 사람은 아들이 둘이에요? 네. 둘째 자식 낳고 그래도 가정이 일어났어. 그런지 그런 것까지는 알 수 없을까? 아마 그런 것 같아요. 선생님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그 대주님 그 저기 대운을 보면 아마 그 작은 아들로 해서 그런 것 같아요. 둘째 아들 낳고 나서 왜 그러냐면은 이 사중에 경금이 금생수로 흘러가야 되잖아요. 씻어야 네네. 되잖아. 근데 쓸 수 있는 게 해수뿐이 없거든. 이제 자식이잖아요. 네. 그럴 땐 일단은 이 시지가 용신, 일동이 용신이야. 금생수를 해야 되니까 정화도 중이 쓰고 오화는 조우로 쓰는 거고 시지에 이렇게 좋은 글자 용신이라고 있을 때는 둘째 낳고 가업이 흥한다겠어. 근데 그 둘째는 공부를 안 시켰어요. 그러니까 둘째 낳고 나서 가업이 흥했으니까 재산이 일어났겠죠. 네. 그 실제로 이분이 57대 대운에 그렇게 위험해질까요? 이때는 여섯 번째 대운은 월주 천극지충 오니까 환경에 큰 변화를 겪어. 네. 겪어. 근데 병신합고 병신합이 되니까 이 남자 남편도 병신합이었으니까 여자 생길 수도 있잖아요. 뭐 이제 이혼했지만은. 네. 뭐 크게 이 환경이 큰 변화만 겠지 망하진 않아. 이 정화가 또 있고 정화로 경금 녹이고 이내는 전혀 변화가 없잖아요. 네. 만일 이제 신묘 경인이 왔어. 네. 이때는 이때도 경인이고 그 뭐야 저 재대운이구나 그렇게 상관없어. 돈은 보는데 운은 좋게 흘러가는데. 이 남자는 엄청 열받겠네. 잘 나가는. 그렇죠. 네. 이 여자분은 뭐예요? 이 여자분 직업은 없었나요? 직장 생활 안 했나요? 직장 생활 하다가 결혼한 것 같아요. 근데 결혼하고 나서는 안 했죠. 직장 생활. 지금은 뭐 하세요? 직장이 지금은 그 남자분이 이분에 대한 정보가 없어요. 들으려고도 안 하는지.
그러니까 이 여자분의 이 자매들이 형제들이 다 이혼을 하고 재결합을 했다 다시 헤어지고 막 이렇게 좀 복잡하더라고요. 여자분 형제들이요? 네네. 근데 그 유복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이분의 남편분이 많이 도와주셨더라고. 아 오화가 있는데도 그랬네. 예. 남 아 아빠가 안 계셔요. 일찍 돌아가셨어요. 어, 그래갖고 거의 이분의 남편분이 엄청 잘해, 뭐, 하여튼 아들처럼 잘해주셨더라고. 근데 이혼할 때 되니까 자기가 잘한 거는 어디로 가고 자기 딸만 잘한 것이 되더라. 이렇게 또 말씀을 하시더라고. 아버지가 없었잖아요, 이 사주에서. 네. 그때는 월주를 아버지로 보는 거예요. 없을 때는 물론 이것은 아버지로 보기가 힘들어. 여기서 이제 여기 그때 아버지가 언제 돌아가셔? 월간 합거할 때 문제가 오는 거야. 임수가 왔을 때 아버지가 갈 확률이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일찍은 돌아가셨으면은 이제 칠대 대운에 돌아가신 것 같아요. 어, 없이 그냥 이렇게 병신 대운에? 네, 예. 세운에서 임년을 왔을 때야. 예, 네, 그러니까요. 그 사이에 정님 합과 합과 합과가 항상 죽는 거라니까. 이분이 그럼 재혼도 안 하시겠네요. 이분? 예. 네. 할 수도 있잖아. 인내 합 육합이 있으니까. 아, 그 자기보다 나이 어린 사람하고 하기도 쉽네요. 어쨌든 저 정의하고 또 할 수도 있지. 재혼한다면 정해잖아요. 그러면은 꺼지지 않는 이 사람 보니까 아버지가 임자년이 오네. 임자년이 네. 자유 귀문에 귀신 홀린 듯이 정님 학교 아버지가 아버지 귀신 홀린 듯이 가버렸네. 72년도. 일곱 살인가? 일곱 살 때. 일곱 살 때 임자년이 아버지 가셨구만. 근데 또 이 정혜가 와. 아 와요. 응, 정혜가 와. 재혼하면 돈 많은 사람이라고 볼 수 있죠. 정혜? 네. 꺼지지 않는 해중. 근데 정혜는 못 보고 이 정혜가 두 번째 온데 이 남자한테 돈 뺏기지. 식신. 여기는 경금은 이는 돈이잖아요. 네. 돈이잖아. 정화가 인을 보면은 문서잖아요. 네. 근데 정의. 이 경금의 문서를 인의 합으로 해갖고 나의 문서로 목으로 만들었잖아요. 그렇잖아요. 네. 경금의 돈과 문서를 인의 합으로 내 문서를 만들었잖아요. 정화 입장에서. 두 번째 결혼하면 정의한테 돈 재산 다 뺏기고 있잖아. 근데 이 경혜는 정혜를 못 놓칠 수가 없지. 따뜻한 정화가 나를 놓고 있었죠. 예. 또 인내합을 했기 때문에. 이분이 47대 대운에 혹시 사기는 없었나요? 이런 경우는 정화가 예. 두 개 있을 때는 사기수로 보기가 좀 힘들어. 하나를 아, 중 있을 때 얘기지. 아 하나 있을 때. 만약에 정화가 없고 한 없을 때 이 정님 합은 그 많이 임수 왔으면 그때는 이제 사기지. 그 저도 이 정혜를 남자로 보고 말씀을 드리기는 드렸거든요. 근데 선생님처럼 좋은 결론은 안 날 것 같았어요. 경금 입장에서는 정화니까 따뜻한 남자가 와서 나를 녹여줘도 좋은데 이 그 정화한테 다 문서와 돈을 넘겨주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다 뺏겨. 남자한테 얘기하세요. 다 뺏긴다고. 그럼 뭐 즐거워. 시원하시겠네. 좋아하겠네. 이 사주에 또 질문 있어요? 뺏긴다. 질문 없으면 10분간 휴식. 네.